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쓰여진 편지로서 흔히 옥중서신으로 불려지는 성경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 내륙쪽으로 약 160km 정도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고 라오디게아와 히아폴리스와 함께 부르기아 지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이 편지의 말미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상호읽기를 권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아라폴리스 교회를 위해서도 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사도행전 19장 10절을 통해 볼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동기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시급하고 심각한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골로새 교회에서 발생한 이단적인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이단들은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유대 신비주의자들로 보이는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 신학적인 가르침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실제적인 삶에 대한 교훈들을 가르쳐주는 이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론, 즉 기독론이 골로새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섯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2절의 문안 인사에 해당됩니다.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라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독자들을 위한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신자는 바울 자신과 디모데이고 수신자는 골로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12절에 해당하는 그 단락은 감사와 간구입니다. 감사의 이유는 독자들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독자들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은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것에 대한 소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독자들이 계속해서 지혜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믿음 가운데 인내하면서 감사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론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교리 자체를 다루려는 목적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골로새 교회의 정황에 따른 그의 대응은 그리스도에 대한 훌륭한 교리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1장 13절에서 2장 23절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이 편지의 목적을 잘 보여줍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소개하는 단락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의 우주적 탁월성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위격과 구속사역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론, 즉 기독론은 골로새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적 기원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신성의 충만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만물은 그에 의해서 그리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강조하면서 그의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2장 15절에서 22절에 이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 진술은 구약의 언어를 품고 있는 찬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부여하기를 원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3장 1절에서 4장 6절로 이어지는 이 단락은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복음에 합당한 경건한 삶에 관한 실천적인 권면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은 모든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목자들은 과거에 이러한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조언합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종들과 상전들 사이에 있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권면은 기도에 항상 힘쓰고 지혜롭게 행하면서 세월을 아끼라는 권면이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마지막 인사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와 그들을 영접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또한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의 여러 지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돌려가면서 읽으라는 부탁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지식, 즉 교리적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 구원의 신비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서신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실제적인 삶은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으로부터 시작된 마음의 변화와 그분과의 연합, 그리고 탐심을 이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에 이르는 묵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